자, 오늘은 세 번째 GBLS 1911 사용기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집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대략 한 일주일 좀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요거를 가지고 매치,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끼리 하는 매치를 참가를 한번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 탄창 리로드에 적응이 안 돼서 되게 힘들었고, 또 이 총의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버벅인 게 있었는데,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서 문제의 버그들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게 되네요. 이거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느끼게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집단 테스트, 뭐 제가 들고 쏠 거예요. 제가 들고 쏠 거기 때문에 뭐 바이스에 물려서 집단 테스트를 안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슈팅 매치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스에 물려서 잘 맞는 거랑 제가 들고 쏘는 거 잘 맞는 거랑은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 선체로 손을 들고 사격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집탄이 모이는지, 이거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보다 잘 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해요. 오늘 테스트할 거는 저기 보이는 저 타켓, 저 타켓을 가지고 한 3m, 5m, 8m, 뭐 10m 정도, 우리가 국내에서 슈팅 매치를 할 때 10m 넘어가는 거리는 잘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한 10m 정도 거리까지만 테스트를 한번 하고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최종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 바닥에 제가 3m, 5m, 8m, 10m 자로 재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고, 일단 저 맨 안쪽에 가서 먼저 사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3m에서 먼저 사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탄창은 이미 삽입했고 테스트로 한 발 쏘았거든요. 타켓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가운데 십자로, 빨간색 십자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서, 또 분명히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처먹고 유튜브 왜 하냐고, 누가 하라고 시키더냐고. 3m에서 먼저 테스트하고 3m, 5m, 그리고 8m, 그리고 마지막 10m 되면 한 15m 저 끝에 가면은 한 20m 넘거든요. 저 끝에서까지 쏴볼지는 제가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쏘고 나서 제가 체크를 해 놓을 거예요. 몇 메다 쐈는지 체크를 해 놓을 거기 때문에 그거 체크를 하고 나서 최종 타켓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탄창만 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한 7, 8발 들어있을 것 같아요. 딱 8발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5m. 5m에서 또 한 탄창 쏘겠습니다. 네, 10발 쏘았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오도록 할게요. 확실히 이게 8m 정도 되니까 조금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가 그 슈팅 매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8m 정도 거리예요. 5m에서 8m 사이에 타켓을 두고 많이 이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5m도 그렇고 3m도 그렇지만 제가 가늠새가 아닙니다. 사이트만 보고 정중앙을 노려서 제가 표시는 정중앙 위주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색깔별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열 발 쏘았습니다.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m입니다. 10m 사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10발 사격했습니다. 마지막 체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앵글이 일단 그 3m 지점에서 사격을 한 거는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손가락 마디 하나, 3m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5m에 체크한 거는 지금 요렇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요렇게 요정도, 그리고 8m는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8m는 여기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10m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안에 같이 꼽힌 것 같아요. 10m는 이 정도 퍼졌다고 보시면 되고, 타켓을 조금 바꿔서 한 15m, 20m 정도, 20m까지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15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쏘고 보여드리고 집탄 테스트 영상을 아마 이걸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앵글 일곱 발. 탄이 그 가스가 좀 모질한 느낌이에요. 탄창 일단 바꾸고 계속 쏴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우 씨. 자, 하나, 둘, 셋. 일단 그 에임은 한 이 정도, 상당히 뭐네요. 거의 한 팔 한 마디, 제 상반신 정도 되거든요. 이게 타켓이 이렇게 퍼진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쐈는데 이게 한 10m 넘어가니까 좀 많이 퍼지더라고요. 이게 탄에서, 비비탄에서 무게에서 오는 한계, 그리고 가스 기하율 문제도 같이 동반돼서 이렇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네요. 타켓을 새로 바꿨어요. 바꾸고 조금 더 쏴보겠습니다. 지금 거리는 대략 1, 2, 3m, 5m, 한 7, 8, 조금 더 뒤로 갈게요. 8m 정도에서 맞출게요. 8m 정도, 8m 정도에서 지금 타켓, 탄창 4개 다 채워왔습니다. 탄창 4개 풀로 땡기고 한번 타켓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탄 테스트가 내가 들고 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쏠 때마다 계속 달라져가지고 뭐 변별력은 좀 없을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에임이 좀 나오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계속 쏴보도록 할게요. 32발 쐈습니다. 탄창 8발씩 조금 더 들어간 탄창도 있긴 한데 일단 32발을 쐈고, 매직이 어디 갔어? 매직이 파란 매직이 없구나. 이쪽은 그래도 이 정도. 지금 요 안쪽에 요게 손가락 3마디 정도, 대략 여기가 아마 한 1cm, 2cm, 3cm, 한 4cm. 요게 세로가 6.5cm 정도 되겠네요. 6.5cm. 그리고 여기 한 3발 정도 튕겨 나간 이 정도 에임. 지금 한 8m 정도 쐈을 때 제가 조금 연습하면서 계속 쏘니까 한 이 정도 에임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이걸 좀 뒤로 해서, 네, 그래서 오늘 집탄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이 GBLS 1911을 가지고 슈팅 매치를 사용을 했을 때 분명히 저보다 에임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아재TV보다 이 정도보다는 더 이상 잘 쏠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몇 가지 좀 버그들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 탄창 문제예요. 탄창 문제. 이 탄창 같은 경우는 제가 억지로 비비탄을 밀어넣으면 10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10발 들어가고, 근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10발을 다 채웠을 때에 문제가 몇 가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사격을 할 때 10발을 넣은 탄창을 사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레드가스 기준입니다. 예, 이거 퍼프디너 화이트 버전 가스는 좀 힘들어요. 제가 계속 테스트 해봤는데 힘들어요. 무조건 16kg 이상의 레드가스를 사용을 했는데, 일단 CO2는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드가스 기준으로 쓰면은 첫 발이 가스가 많이 분출됩니다. 이게 마루이도 그랬어요. 마루이도 가스를 많이 넣으면은, 그런데 또 가스를 많이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탄창이 기준으로 8발 이상 쏘기가 힘들어요. 레드가스 기준으로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그리고 10발을 놓으면은 7발부터 가스가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탄이 쳐지는 느낌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쏟아보면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고, 10발을 다 밀어넣었을 때.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0발을 다 밀어넣었을 때 탄창을 넣고 10발을 다 사격하고 나서 리로드를 하잖아요. 리로드를 할 때 10발을 다 넣으면은 어디서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잼이 걸려요. 탄창이 다 안 들어갑니다. 이 정도에서 다 걸려가지고 잼이 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뒤로 제껴서 볼트를 걸어보면은 안에 비비탄이 하나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수차례 겪었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될 때도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문제는 10발을 넣었을 때 슈팅 매치를 하다가 잼이 걸려가지고 다시 탄창을 빼서 한 발을 그냥 강제 삽탄해가지고 밀어내고 다시 꼽으면 정상 작동을 하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1911이잖아요. 컨셉이 1911, 컨셉이 1911이기 때문에 뭐 9발도 솔직히 저는 좀 애매해요. 무조건 8발을 채워야 됩니다. 8발만 넣고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저는 슈팅 매치로 쓰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딱 8발을 맞춰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8발 들어간지, 이게 7발 들어갔는지 9발 들어갔는지. 요 앞쪽에 이게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면은 뭐 8발이라고 하는데, 제가 8발 넣고 표시를 해봤는데 어떨 때는 뭐 표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비비로드를 꽂고 한 번, 2번 찔러주면 한 8발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거를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8발 밀어넣을 수 있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능하면은 이 다스, GBLS사의 1911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또 이걸 슈팅 매치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탄창당 딱 8발만 넣고 사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가 제가 사용을 해보면은 8m에서 10m 정도 집탄은 생각보다 이 손바닥 요 정도에 웬만하면 잘 자기가 연습을 하면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넣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10m가 넘어갔을 때에 이 비비탄이 흔들리는 문제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제 10m 넘어가니까 비비탄이 끝이 많이 흔들려요. 좌우 편차도 심하고. 그리고 요거는 아마 가스 기화율의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첫 발부터 한 2, 3발 잘 나가다가 5발 넘어가면은 비비탄이 한 번은 잘 나가는데 갑자기 툭 떨어진다든지 탁 튀는 현상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5, 6발, 7, 8발째부터는 탄이 좀 쳐져요. 처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아마 가스 기화율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가스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슈팅 매치로 쓰기가 조금 힘든 부분 중에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여기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렇게 눈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원래 이제 콜트가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요게 개선판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큰 사이트 아니면 여기에 하얀색 보드마카로 점을 찍어서 보면은 훨씬 좀 보기 편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제가 대여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점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대로 사용하는데, 뭐 가까운 거리 한 5m 정도는 뭐 에임이 어느 정도 안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손을 탁 올렸을 때 이 정도면은 들어가겠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좀 먼 거리들 8m, 10m 되면은 이 사이트를 보고 쏘게 되는데, 사이트를 보고 사격을 했을 때 사이트가 글롭 같은 이런 사이트보다 눈에 들어오는 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1911 자체의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점을 찍어서 쏜다든지 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외에 뭐 작동성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노즐이 한 번 딱 겪었는데, 노즐이 앞으로 탁 쐈는데 노즐이 탁 튀어나오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걸려가지고 안 들어가는 증상. 그 부분은 제가 그 노즐 하우징을 살짝 나사로 풀어가지고 다시 밀어 넣어주니까 해결은 됐는데, 요게 아마 가스를, 레드가스를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현상은 한번 겪었어요. 그리고 노즐 자체가 이제 알루미늄 재질의 이제 금속 노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기 뭐라고 해야 되는지, 연속해서 탄창을 많이 사용했을 때 기화율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저는 느낌상으로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탄창 4개 사용하는 데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슈팅 매치 때 탄창 4개 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장단점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 향후에 이게 GBLS사에서 1911 또 개선판이 나오겠죠. 우리가 그 다스, GBLS사의 다스 전동 그 라이플 처음 나왔을 때도 분명히 이제 버그들이 많았고 하기 때문에 점점 개선판들이 나오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제가 이거 사용한 것들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반납하기는 그렇잖아요. 청소도 좀 하고 안에 깨끗이 닦아서 반납을 해야 되고, 또 그거 외에 또 몇 가지 얘기들을 더 드리고 외관이나 이런 것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해요. 그거는 네 번째 시간에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